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그 종목명은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9만 원이요. 19만 원의 비중이요? 25%입니다. 제가 이제 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빠져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 사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고 그 제가 네. 진짜 재밌게도 지난 주말 강연에서 노원과 제가 원주를 갔거든요. 네네. 지난 주말에요. 그때 제가 노원과 원주를 갔을 때 거기 노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원주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반등 좀 나가다가 시장 밀릴 것 같다. 그때 잘 봐라. SK 하이닉스 상담 꼭 들어온다. 그리고 그 최근에 사가지고 상담 꼭 들어온다는데 지금 딱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원과 원주에 강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소름 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문현진 멘토 했던 말 그대로 일어났다. 제가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개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SK 하이닉스처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고 어설프게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실력 네네. 없는 투자자들이 우와 24만 원짜리가 19만 원이네 많이 싸니까 사야지 이렇게 샀다고 물려요. 대부분 그래요. 이건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에서도 그렇고 많은 종목들이 그래요. 그냥 많은 종목들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시청자님은 SK 하이닉스의 비전을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에코프로의 비전 안 받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26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그냥 저는 이제 120일선 그 빠지는 척 하다가 그러니까요. 뭐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나 120일선 네. 뭐 11선, 21선 여러 가지 평선 쓰시겠죠.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해 주길래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예, 오늘 지지를 뭘 해 줬는지 모르게 26일 날 지지 딱 하루 된 걸 보고 사신 거예요. 그 뭐지 빠지는 척하고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한 4일 정도 지지해 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26일 날 산 게 아니라 26일 날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고 4일 동안 지지가 되길래 그냥 홀딩 하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 섀도우 복싱 하셨네요. 혼자 이렇게 주먹이 날아오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내가 이렇게 피했는데 저 사람이 때렸는데 딱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퍼컷 딱 때리면 한 대가 맞고 저 자빠지겠지라고 혼자 시나리오 쓰셨네. 121선 누가 보는데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아니면 뭐 이 세력들이 본대요? 아니면 혼자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몇몇 사람들이 보는 것 뿐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세력들이 봐야 되거든요. 121선이라는 것을. 근데 세력들이 그걸 안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긴 무슨 하죠.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평선 안 보는 거 보이세요? 네? 저는 이 평선 안 봐요. 아예 볼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보실 거라고 한다면 가장 유명한 선들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21선이라든가 뭐 60일선이라든가 세력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명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20일, 뭐 60일, 10일 이런 거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 왜 우리 산길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거기가 길이 되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풀이 막 이렇게 밟히면서 거기가 흙길이 되고 막 길이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나만 가면은 한 번만 가버리게 되면 거기가 풀숲이 돼버리지 길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동평균선이라든가 이런 걸 보려고 한다면 많은 사람, 정말 되도록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참고하는 것도 사실 이평선도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 121선 볼 거고 어떤 사람 61선, 어떤 사람 또 111선 봅니다. 또 어떤 사람 115일선 보고요. 어떤 사람 막 7일선 봅니다. 어떤 사람 14일선 봐요. 어떤 사람 또 25일선 보고 어떤 사람 또 65일선 봐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캔들을 딱 보세요. 캔들은 우리가 이평선을 보든 말든 전부 다 똑같은 걸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캔들이 더 중요해요. 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캔들을 이해하지 않고 이평선에 기대가지고 이평선을 지지가 되니까 반등이 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날엔 그럴 수 있고요. 아래꼬리니까 그 어떻게서든 그래도 매수세가 더 세니까 아래꼬리가 그려진 거잖아요. 한 4일 정도는.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진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뭐지 엔비디아랑 그 최근에 계속 쭉쭉 빠져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다시 논점으로 가지만은 실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치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알려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힘들 것 같네요. 어쨌든 자 다들 보는 걸 봐라. 캔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아래꼬리 말씀하셨는데 아래꼬리 크게 지금 뭔가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꼬리도 조금 더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아래꼬리, 윗꼬리 이런 것보다 캔들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캔들의 의미와 시청자님이 받아들이는 캔들의 의미는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캔들의 의미를 시청자님께 강의하려면 한 3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캔들의 의미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SK 아이닉스의 지금 그런 캔들과 차트, 기술적 분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지고 있는 자리고 제가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자리입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평선을 보셨든 보조지표를 보셨든 일목균형지표를 보셨든 볼린저밴드를 보셨든 뭐 실적을 보셨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프로 빠졌다 이런 걸 보셨든 뭐 상관없습니다.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사서 물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가지고 많이 물려요. 그래서 저는 SK아이닉스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반등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나갈 때 요즘 트렌드가 반등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갔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은 잘 없고요. 아마 이제 에코프로처럼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등 좀 주다가 이렇게 빠지고 반등 주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계단식으로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적 떠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뭔가 손실을 메꿀 정도의 상승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운이 좋아서 바로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 9만 원, 18만 정도까지 이렇게 좀 운이 좋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세요. 지금 SK아이닉스는 지금 방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21선이니 이런 어설픈 뭐 보조지표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그냥 무조건 물리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돼요. 캔들을 좀 보셔야 되고 시장의 이해도, 거래량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면 이건 무조건 물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히 기술적인 분석을 만약에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어려운 종목 하지 마시고 쉬운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이거는 반등 시 바로 정리하셔라. 그리고 더 밀린다면 16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정도 밀릴 수 있는데 그때는 추가하면서 고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